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브루 낙해 가려는 곳은 바로 연천입니다. 지금 현재 연천 같은 경우에는 영하 19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어가지고 얼음이 한 번에 급속도로 두껍게 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얼음치기인데, 이제 옛 선조분들이 겨울에 지혜롭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바로 이 얼음치기 전통어로를 한번 직접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고기가 많은 곳이 얼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대물들이 나오길 바라며 바로 오르치기.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하 16도 정도에 가깝네요. 미쳤어요. 얼어 죽겠어요. 얼음치기 오늘 안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꽁꽁 얼었어요 지금. 너무 세게 뛰니까 살짝 부서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영하 20도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하게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좀 녹죠. 오늘은 근데 네, 한낮 기온도 영하 10도라서 절대 녹지는 않을 거예요. 아, 요거요, 요거 요거 하얀 거. 아, 서리 네. 서리 내린 건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명한 상태에서 찾아서 전통 어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금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 가잖아요. 마음 없으지 말라고요. 지금 저희 기다리는 와중에 지인분이신 것 같은데 메기가 있다는데요. 잠깐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진짜 메기가 있어요? 까만옷 보이죠? 우와! 보이죠? 세탈옥 있잖아, 대가리. 아, 네, 보인 척 할게요. 안 보였어요? 아니, 봐봐, 이리 와줘. 이 까만 거 보이잖아, 날개 지느러미 보이고, 다리 밑에. 아, 있네. 대가리 딱 보이잖아, 지금. 네, 저기 있다. 우와, 엄청 크네. 야, 가슴 지름이랑 해가지고. 와, 진짜 커요. 거짓말이 아니라 6자 되겠다. 제 생각에 6자입니다, 여러분. 6자. 5자에서 6자.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이 수심이 얕아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한 허리춤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겁이 나기 때문에 멀리는 안 가요. 야, 이게 얼음치기거든요. 얼음을 저런 식으로 끓이라고 하는데 저걸로 부시더라고요. 부신 다음에 뜰채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가볍게 트는 겁니다. 맥이 보여요 지금? 살짝 들어왔어요. 그럼 끌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영채에 밀어주면 되지. 살짝 들쳐버리잖아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친 다음에 뜰채를 넣고. 아, 이동했네. 와,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거. 와, 이게 맥이에요, 지금. 크네. 얼음치기 고수 최니형님이 하십니다. 애들이 그래도 그나마 깊은 데로 들어갔네. 얕은 곳에서도. 와, 이거 얼음 금 간 거 보이세요, 여러분? 뭔가 멋있다. 아, 다 이동한다, 얘가 계속. 이야, 진짜 신기하다. 들어왔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대박. 엄청 큰데요, 형님? 자, 여러분들, 맥입니다, 맥이. 엄청 크죠? 진짜 그냥 이렇게 문득 오셔서 착근하고 그냥 가시네요. 술한데. 어릴 때도 많이 하셨었어요? 어릴 때 이제 동네 형들 동생들 다 모여가지고. 아, 진짜 그냥 가시네. 와, 여러분들 이게 얼음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타볼게요. 우와, 진짜 크죠? 이 친구는 아마 먹을 것 같아요. 뭐 가물치, 잉어, 붕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메기는 놓칠 수 없죠. 확실히 엄청나게 큽니다. 무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해봐야지. 근데 큰일 났네. 뜰채가 다 얼었어요. 진짜 장갑도 바로 얼고. 와, 밑에 얼은 거 봐. 섬뜩하다. 투명이니까 무섭지 않아요? 약간 그 고층 빌딩에서 투명한 유리 걷는 느낌이랄까? 자,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돌 밑에도 물고기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을 들쳐서 물고기가 도망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서 잡는 건데. 자, 나와라. 나와라. 아, 안 나왔다. 근데 이 전통어로가 옛 선조분들이 많이 하셨지만 여기 동네 주민분들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동작이 크다. 쟤네 좀 크네. 잡아볼까? 잡아볼까요? 오케이. 보이죠 여러분들, 저기 있죠. 동작에는 많이 느려가지고 잡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메기면상이랑 동작에 한 마리 넣으면 되겠네요. 자, 제가 해볼게요. 오, 잘한다. 잘한다. 오우, 파워맨인데 스트롱맨. 일체로 없어? 아, 있어요. 어디? 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다. 근데 여기서 공기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많이 느려가지고 그냥 옆으로 뜨면 돼, 옆으로.
아 빠져나갔다. 아 도미트로 들어가 버렸어. 실패.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있다, 맥이. 맥이 있어요? 일단 나왔다 나왔다. 크다 크다 크다. 오 저기 나왔다 저기 저기 저기. 어 여기 있다. 와 크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야 진짜 얼음치기가 이런 묘미가 있네. 그래 그냥 거기 있어. 옳지. 자 저희가 이따가 매운탕을 먹을 거라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는 친구들 한두 마리면 되는데 딱 이것만 잡아도 사실 오늘 끝나네요. 얼음을 걷고 자 아유씨 아이고 놓쳤다. 어 저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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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너만 잡고 갈게. 근데 얘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 잔소는 수염을 딱 펼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막 잉어, 붕어, 가물치, 맥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의 목표는 하다 보니 맥이가 됐네요. 맥이 두 마리만 잡으면 충분하죠. 이번엔 시선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 네, 놓칠 것 같은데, 저 부담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해볼게요. 다시 쫓아가면 되지. 아, 네. 과연, 과연. 옆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 앞으로. 대가리 쪽으로. 바닥을 깔아야 돼. 들어간다. 들어갔다. 됐다, 됐다. 앞으로, 앞으로. 확 가세요. 확 갔어야 돼요? 들었어야 돼. 얘가 더 앞으로 더 친하게 밀어야 되는데. 안 돼, 이쪽은 안 돼. 여기 들어가지 마, 제발. 그렇지, 거기 박히라, 차라리. 보이는 데 박히라.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잡기 X인데, 이거. 그 볼로 살짝 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앞에 쭉 대고 여기가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 이건. 여기 떼면 되죠? 응. 와 이거 다 얼은 거예요. 물 튀었는데 그대로 깨게 보고 있을게.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와 난이도가 너무 높다. 살짝 쳐야 될 것 같아요. 쳐줄 거야. 네. 아니 더 파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 우 나이스. 이야 얘도 커 커 커. 우와. 와, 굿. 사람. 어 인정. 어 인정. 현지인 분들과. 감사합니다. 진짜 얼음차기 재밌네요. 와. 저 닮지 않았어요? 메기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더듬이 좀. 얘는 순놈 같기도 하고. 야 진짜 크네. 이것도 한 4자 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5자 돼요. 이것도요? 오 진짜네. 5자 5 이상. 야 성공. 한 마리 잡았으니까 가물치 또 노려봐야지. 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찾아봐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얼음치기가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얼음이 얼면은 이상하게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다 하시거든요. 저희만 온 게 아닙니다. 와 진짜 용 같다 용. 아까 얼어 있었는데 살아났어. 네. 아 따따따따. 오 진짜 크네. 오늘 매기 매운탕 먹을 수 있겠다. 거기 또 있어요? 거기 움직이는 거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한 마리가 아닌가 봐. 뚫지 뚫지 뚫지. 잠깐만 일어나야. 잠깐만요. 얘가 얘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 여기 갔어 갔어 갔어. 여기 있어 있어 있어. 나왔어. 천천히 가세요. 네 여러분들 재밌네요. 근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수수임이 되게 낮고요. 절대 안 깨집니다. 사람이 한 3, 4명이 동시에 뛰어도 안 깨질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입도 얼었어요. 어디 있어요? 오 얘 간다. 아 얘 아직 자리 안 잡았네. 여기요 여기 여기 저요 저 여기 여기 가요 가요. 아 다시 저길로 가는구나. 아니 내가 따뜻한 데를 아나 보다. 수수임 이렇게 있는 데를. 와 진짜 콧물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오 낮뜻대로 가네. 자리 잡았어요? 어 도망갈 것 같은데? 어 도망간다. 돌에 머리를 박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 딱 사이즈인데. 와 소리 경쾌하다. 이게 처음에는 무서운데 이게 안전하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들고 이제 의심이 안 들면 신기하고 재밌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와 얘는 잠 안 잔다. 자 얼음치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확실히 이 요령을 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잘한다고 상은 아니지만 재밌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근데 전통어로 얼음치기 뿐만 아니라 돌치기라는 거, 돌과 돌을 쳐서 그 충격파에 의해서 기절을 해서 잡은 방법과 가래치기라 해서 볏짚을 세로로 이렇게 잘 쌓는 게 있어요. 사진을 참고해드리자면 이런 건데 그걸로 찍어서 누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 저기 맥이 있죠. 와 맥이 저거 그렇게 하면 안 잡히지 않을까요? 잡히나요? 그래도? 그래도 얼음치기 경력 30년 들어 나와라. 들어간 거? 아니요? 대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안 보여.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 잡았다.
와, 얘도 크네. 얘도 한 40cm 되네요. 얘도 거의 5자 돼요. 얘도 거의 5자. 와, 대박 5자. 사건. 오늘 메기 파티네요. 아, 메기가 제일 좋아. 맞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괴물만 나왔네. 형님, 마법 쓰시면 안 돼요, 자꾸. 들어왔어. 오케이. 고수인데 고수? 오, 후계자로 임명한다. 렁브루. 자, 이런 식으로 메기들을 얼음치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마 여기 포인트 말고 다른 어종들이 나오는 포인트에 갈 건데, 우선은 1탄으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이거는 저녁에 먹을 것 같고, 2탄으로 다른 장소에 가서 새롭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메기만 사실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메기만 나와요. 희한해. 여기 메기만 나오네.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컬링이에요. 가자, 집으로! 생년마표, 소재 양념. 이야, 와, 진짜 엄청 끓는다. 한 마리 넣었는데 워낙 커가지고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한번 봐봐. 와, 네. 괜찮아요. 오, 오, 진짜 맛있다. 이거 라면 스프 안 넣는데도 맛있네. 아유, 필요 없지. 요즘에 체념만 저기 솜씨가 들어가지고 양념 솜씨가. 네, 사실입니다. 와, 먹어볼게요. 아, 엄청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죠? 쫄깃쫄깃 부드러워. 아, 이게 맛은 설명이 잘 안 된다. 겨울 물고기들이 진짜 맛있어. 진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도 아니에요. 꼬물살이 미쳤지. 그냥 마법 잠깐 마법 표현 좀 해봐. 이게 지금 난 꼬리 쪽 하나 먹었는데 쫄깃쫄깃하고 꼬리 아. 쪽은 좀 뻑뻑한 뭐 그런 게 있는데 꼬물살은 진짜 부드러우면서 쫄깃해. 볼살은 못 참지. 아, 비주얼이 너무 작은, 좋아요. 작은 메기는 볼살이 없잖아. 큰 메기들은 볼살이 맛있어. 기가 막히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음치기를 직접 해가지고 괴물메기를 잡아서 아, 메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또 매운탕까지 맛있게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나 따라할 수도 있는데 주의사항 딱 한 가지만 네, 알려주시면. 어린 친구들은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숨구멍이 있어서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보호자랑 동반하시고 보호자님들께서도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숨구멍 같은 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조심하세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들. 근데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우리 저희 태니 형님이랑 제가 한 거 영상 많이 보셔 대리만족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Okay. 후계자.